자, 오늘은 술에 대신한 메디신 하스피털 우린 다르면 한방병원에 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의료봉사를 하겠습니다. 예. 한의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짐을 옮기고 있고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방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겠는데 베트남은 오늘 이런 날씨가 후덥지근 날씨인데요. 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게 한방병원에는 도립 한방병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인데 좀 약간 느낌이 한 70, 80년대 병원에 가는 느낌입니다. 여기 에어컨도 없고 해서 오늘은 어떤 일을 또 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여러분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는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진료할 진료실인데요. 오늘은 이제 병실 내를 진료실로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여기 또 이게 환자분들 이게 또 이런 초음파 이용해서 또 약침 넣는 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죠? 여러분들 많은 자원봉사 분들이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도 2일째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들한테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약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학생분들과 이렇게 한의사분들이 같이 뭉쳤습니다. 자, 이게 약침입니다. 예, 약침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뭐 일시시 주사기나 네. 이런 거에 이거를 그냥 바로 뽑습니다. 주사 뽑듯이 바로 뽑아서 네 바로 뽑아서 그냥 따로 믹스 안 하고 믹스 안 하고 네 그냥 환자분한테 바로 주입하는 보통 이제 이 앰플이 2cc 짜리랑 네네 2cc 하나에 이 1cc 두 개 정도 나와서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근데 저 이렇게 식염수랑 이거 섞는 건 뭐 아, 이거 식염수는 아니고 저 그 포도당 용액이랑 저희 그 약침 성분이랑 섞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자, 그래도 진료실인데 되게 열악합니다. 오늘 저 천장 볼까요? 천장 보면 이런 식으로 에어컨이 있긴 한데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오늘 또 그나마 또 실내에서 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우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초진 장소고요. 여기서 환자분들이 초진을 보고 저쪽 진료실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치료받은 다음에 이제 약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죠. 소위 말해서 조제실입니다. 간호사분들이 같이 도와주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강사 의료웰니스 관광 홍보 포스도 차렸네요. 좋습니다. 자, 역시 엄청나게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들도 많고 오늘 한 3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많네요. 유독 여기가 도립 병원이라서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들이 진료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진짜 사망하고 환자를 보면서 이제 그 공부할 또 저희들이 연결시켜 드리겠다고 자 여기 이 나라 그 젊은 의사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진료한 장면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꽤 많죠. 이 병원에 모든 의사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있네. 네, 몇 명 봤어요? 시장님까지 해서 6, 7,
됐습니다. 거의 뭐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시. 시장님 보면 371명 봤습니다. 아, 네. 거의 뭐 혼자서 다 보신 건데. 자, 예, 복도에 지금 환자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봐요. 이렇게 지금 계속.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자, 계속 오전을 마무리하고 또 하겠습니다. 센터가 안 맞아요.